남성답지 않더라도 정력 좋은 사람 많아요. 남성다워도 정력이 사실은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떠도는 정보 중에 탈모에 대한 근거 없는 속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마련한 코너 김진호의 탈모 팩트 폭격, 정확한 사실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팩트 폭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폭격 대상은 무엇인가요? 대머리가 정력이 좋나요? 아니죠. 예, 대머리라고 해서 무조건 정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탈모가 되는 이유가 DHT라는 물질 때문인데, 남성 호르몬이 변환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탈모 진행이 좀 많이 되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해서 정력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남성답지 않더라도 정력 좋은 사람 많아요. 남성다워도 정력이 사실은 탈모가 있다고, 흔히 말해서 대머리가 정력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꼭 대머리라고 해서 정력이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모 팩트 폭격!